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할지,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 기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막판에 좀 수급의 변동성들도 있었고, 막판에 또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 기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앞서 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잘했듯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이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인 것처럼 지수의 혼란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특히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수를 끌고 갔었던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거기서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뭐 미용 의료기기 각각의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푸틴이 핵 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좀 불안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 HLB 같은 경우에 루머가 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좀 들어왔어요. 물론 저 PBR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 흐름이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 이후에도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선물의 흐름이 강세 흐름들을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3조 5천억 이상의 선물 누적 매수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금투의 또 매수세도 함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선물옵션 동기 만기 이후에도 이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내 마녀의 날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금요일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위클리 옵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면 그 반대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고 언제 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점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야 하는 점을 보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굉장히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앞서 굉장히 많은데 네네. 지수는 또 2700선이라는 점. 특히 항상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2700 가까이만 오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크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잘 움직이는 종목군도 있긴 한데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윗꼬리를 달면서 약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내재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네.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종목 장세 흐름으로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좀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되었던 섹터, 그쪽에 다시 한번 수급 빈집털이를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뭐 다음 주 FOMC까지 변동성 주의보를 주셨어요. 대응을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상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로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되었던 섹터인데 미용 의료기기 오늘 굉장히 불을 뿜어줬습니다. 오랜만에요, 그죠? 최근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섹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AI 섹터에 치이고 저 PBR 섹터에 치이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흐름들 자체가 소외가 된 섹터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동안 많이 쉬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긴 하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섹터이긴 한데 네.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APR이라는 기업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까지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최근에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붙고 있었어요. 물론 다음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린다는 점을 감안을 해도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붙는다는 것은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특히 관련했을 때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자체가 해외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요즘 인스타 많이 하시죠? 유튜브 많이 하시죠? 그런 네.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에 대한 의식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주게 되면서 네. 미용 쪽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쪽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입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은 네. 뭐 괄사라든지 혹은 예. VT의 리들샷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샵 같은 데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미용 의료기기 쪽을 공략을 해보자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뭐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네, 왔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네, 이랜시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라고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14일부터 일반 청약을 실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흥행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으면서 특히 기술력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대기업의 지분까지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기관 수요 예측 첫날에 다수의 기관이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를 할 정도이다 보니까 화제가 한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로봇 섹터 최근 들어서 쉬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몇몇 종목군들만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쪽에서 트리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다는 점을 네.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주시죠. 최근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만 4천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만 9천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네. 조금 짧다 싶다 보시면은 11만 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3천 라인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한번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팀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